방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신나는 셋함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보통 이제 두 개를 맞대결시키는 컨텐츠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의 컨셉은 이제 아이바네즈의 가장 유명한 라인 중에 하나죠. 그죠? RG 말고는 이제 뭐 아재가 가장 뭐 여러분들에게 인기도 많고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모델인데 이 아재를 보면은 프레스티지가 있고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가 비싼 거예요. 프리미엄이 좀 싼 거. 그죠? 프레스티지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 프리미엄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오늘 은총 씨가 들고 있는 게 이게 프리미엄이고요. 네. 167,700원에 아재 47QP1QM 모델. 그리고 이건 AG2407F 모델인데 이건 저희가 아직 리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곧 버즈비에서 기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렉탐에서 기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출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339만 9천원. 그래서 실제로 프리미엄과 프리스티지가 이런 퀄리티에서 확연하게 체감이 될 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을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관전 포인트로 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먼저 하게 될 이 아재 47P1QM부터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쵸? 167,000원이고요 지금 이게 가격이 할인 적용돼서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리뷰할 때만 해도 190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가격이 더 낮아서 가성비 점수도 그때 18, 17, 18 이미 받았었는데 만약에 1점씩만 더 올라간다 치면은 이거 평균이 거의 85가 넘어요. 그렇죠. 얘가. 네. 그때도 83.67 은총 씨랑 같이 했었고요. 선생님은 너무 아이바네즈다. 은총 씨는 반값에 행복 두 배. 그치? 저는 돈은 반 써, 퀄리티는 존 써 이렇게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 보면 가격이 진짜 두 배입니다. 두 그죠? 340에 170 언더가 됐으니까 진짜로 두 배가 됐어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 탑 퀼티드 메이플 탑에 네,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그리고 고도의 T150E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넥과 미들 브릿지에 각각 에어노톤 트루벨벳 톤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노벨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골드. 그럼 여기서 한번 스펙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직 그 기타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이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지만 스펙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로스티드 메이플에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베이스 우드 바디가 사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판이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판이 저거였죠. 에보니였죠. 에보니에 여기는 로스티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노벨존입니다. 결국에는 픽업 세트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 교집합적인 묘소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픽업인데 프리미엄이냐 프레스티지냐, 인도네시아냐 재팬이냐, 가격 두 배인데 진짜 두 배가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를 들었는데 내가 듣기에 사운드 퀄리티 똑같은 것 같아 이러면 프리미엄으로 가면은 돈을 160이나 아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어느 정도 급으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아재 47P1QM 83.67에 엄청난 고득점을 받았던 그죠? 이미 인정받은 기타부터 한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다 재팬이다인데 사실 나무의 그레이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나무의 그레이드는 우리가 뭐 그 알바네즈 QC도 아니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스펙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둘 다 뭐 물론 막 하나는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라고 하고 뭐 여기는 그냥 베이스 우드라고 적혀 있고 메이플 렉이냐 아니냐, 그리고 로스티드 했냐? 이것도 로스티드 되긴 네네네. 했는데. 지판이 에보니냐 로스티드 메이플이냐 뭐 이런 거. 요건데 여러분 요 지금 이 기타가 일단 심지어 탑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으로 치면 이 옵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알바네즈 그 스티브 바의 잼 모델이 옛날에 베이스우드에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물론 이 생명의 나무는 없지만 이런 옵션들이 더 있고 거기에 지금 제이 커스텀에 들어가던 그 탑이 퀼티드 탑이라든가 이제 뭐 메이플 탑 이런 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너무 옛날 이야기긴 한데 이제 20년 전에 제이 커스텀이 16만엔 그러니까 한 뭐 160만원 뭐 170만원 네. 뭐 엔화가 떨어졌었으면 150만원 이런 건데 지금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다 뿐이지 지금 그 퀄리티적인 거나 이런 거는 예전에 그 고급 기타 성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재밌는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노벨존 사용된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사운드 차이가 많이 안 날 거긴 해요. 네. 이미 좋죠. 이미 좋아요. 그죠? 깔끔하죠? 근데 어쨌든 녹음은 또 네. 저희가 나중에 받아보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좋습니다. 갈게요. 좋아요. 아주 펑키한 리듬. 레트로한 감성이죠. 네. 여기서 뮤트 기타 프론트 피거. 아까는 4단 사용하죠. 4단이었고요. 네, 지금 5단입니다. 아, 5단입니다. 네. 어우, 매번 헷갈려. 가볼게요. 어우, 네. 찰집니다. 이게 돈값 하죠? 네. 뭐 돈도 안 아깝고. 자, 이번에는 2단. 갈게요. 아, 좋습니다. 네, 이건 솔직히 사도 별로 그렇게 돈 아깝거나 그렇지가 진짜 않은 것 같아요. 저기 리뷰 때 생각을 갖고요. 가성비가 18입니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더블링. 그렇죠. 아, 마지막으로 기타 솔로 가볼게요. 아, 멋있다. 그래서 그 이게 약간 이게 코드 진행이 살짝 촌스럽죠. 그 옛날 그 그 네, 뭐라 해야 되나? 그 한참 그 언제 거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있잖아요. 그냥 이제 뽕키가 느껴지는. 어. 뽕키. 그지? 그냥 펑키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그 많이 했던 그런 장르 맞아요. 음악인데 6마이너 다음에 2마이너 나와야 되고 중간에 3, 7 한번 나와야 그치, 되고 꼭 나와야 되고 똥키가 아주 그래서 여기서 꼭 그 뭐 하모닉 마이너나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써가지고 되게 좀 그 뭐 하여튼 그런 솔로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 멋있습니다. 옛날 좋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 뽕키를 아재 기타로 치니까 찰떡이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뽕키 어딘데 진짜. 예, 네, 뽕키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곡 작업을 할 때 이게 똑같은 베이스 리프여도 코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곡 느낌 확 달라지는데 맞아요. 이제 이 정석적으로 가면 그냥 뽕 이렇게 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 좋습니다. 솔로 빼고 들어볼게요.
이게 뽕키에 또 크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게그 아르페지오 라인 있잖아요. 그죠. 개가 있으면은 뽕키가 확 올라갑니다. 그걸 빼고 들으면 그래도 좀 리드미컬한 느낌이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덜해지기는 해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톤을 많이 들려드려야 되니까 네, 맞아요. 하나 더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기타만. 기타만. 아이, 좋다. 아, 그냥 뽕이네요. 네. 좋네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 뽕끼의 농도를 또 서로 너무 다르게 세팅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기타 사운드가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뽕끼 넘치게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83.67 아주 고득점을 받았던 AG47P1QM을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직까지는 버즈비에서 한 적이 없는 기타입니다. 렉탐에 먼저 등판을 하게 됐어요. 보통은 다 기탐 지나오는데, 그죠? 네, 이렇게 렉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탐의 스쿼드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재 2407F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뽕을 즐기러, 여러분들, 뽕끼. 네, 뽕키 즐기러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